여러분, 오늘은 5일입니다. 12월 5일 어드벤터 캘린더를 열어보고 저는 지금 대구로 빨리 가야 돼요. 서울역을 가야 돼가지고 후다닥 열어볼게요. 오늘 브이로그가 꽤 재밌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당일치기 여행을 가는데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거고 카페도 갈 거고 이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. 5번은 역시나 긴 거네요. 뭔가 딱 봐도 핸드크림 같죠? 핸드크림 오늘 들고 가면 좋겠다. 아, 이번엔 바디로션 그린로즈고요. 저번엔 핸드크림이었는데 이번엔 바디로션으로 들어있어요. 핸드크림보다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. 오늘 한번 이 바디크림을 들고 가서 핸드크림처럼 써볼까요? 오늘은 백팩을 메고 갑니다. 오늘은 신칠라 오트밀 컬러를 입었고요. 안에 또 라룸바지를 입었어요. 이게 편해가지고 원래 세탁해가지고 약간 덜 말랐는데 스타일러를 돌렸는데도 좀 덜 마른 느낌이더라고요. 축축하게 가보겠습니다. 이 불핑이는 요새 인스타그램에서 제일 핫한 건데 혜인이가 호주 가기 전에 선물해줬거든요. 소중한 인형이에요. 머리 한번 빗고 가야겠다. 소리 5분이면 찍어주니까 금방 도착하네, 그지? 가자고. 여러분, 저 떠나기 전에 브이로그 올리고 가려고요. 어제 진솔이가 안 도와줬으면 이거 못 올렸을 거예요, 진짜로. 새끼는 먹고 와야 될 거 아니야? 새끼? 근데 카페 두 번. 그 저녁은 한 2주 전에 아니다, 일주일 전에 하이볼 파는 그런 곳을 예약을 했거든?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? 월요일에 가서 휴무가 진짜 많아. 그래서 저는 대구에 가는데 그래도 대구 가면은 그 막창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부터 막창을 먹긴 그렇고 근데 또 그 하이볼집이 6시인가 7시에 예약이 되어 있고 하이볼집은 메뉴가 뭐야? 뭐 회 팔고 막 그랬던 거 같은 일식집? 근데 태호가 내일 생일이거든요? 걔 케이크 준비해줘야 되나? 케이크 안 좋아하니까 뭐 초코파이 마음속에 케이크 준비해야겠습니다. 카페 오르래다 휴무야. 어떡해. 이거 올라커피 적을까? 오늘 안 된다다? 롤러커피 다 올렸다. 와, 뷰티 영상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하니까 만들 시간이 없어. 진솔이가 커피인지 말도 하시면 돼. 아니 잠깐 도와주면 안 돼? 그렇게 영상 한두 개씩 일주일에 한두 개씩. 뷰티는 또 더 금방 해. 오히려 그 일상보다. 그치? 뭐 제품 정보 안 넣어도 되잖아. 그건 태호한테 부탁해야지. 저희 데코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기시간이 1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 일단 번호 써놓고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게 중앙 떡볶이를 가보려고요. 왜냐면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많이 먹지 못해요. 많은 거 없는데? 뭐 하세요? 많아. 어딜 가요? 내 귀여워서 나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답답해. 하나만 이걸 벗던지 하나만. 저희 오늘 하얀색 옷 입은 거 잊지 마세요. 나는 밀떡볶이 좋아해. 나도 밀떡파긴 해. 근데 쌀떡 먹으러 온 세 명. 하나 둘 셋. 뭔가 되게 순하다. 근데 떡을 조금만 해서 먹고 싶다. 일단 너무 크니까 못 마시는 거 같아. 따뜻한 가래떡 먹는 거 같아. 어제 뭐 했어, 찬미? 어제? 어제 일하고. 신상 떠봤어. 저 안으로 갈래. 잘 먹네. 국물이 신기해. 가스오봇이 맞나? 일단 여기 두툼하고 후추 올라가 있는 게 안심이고요.
여기 가운데 있는 게 등심, 끝에 있는 게 목살입니다. 일단 저희 돈가스는 겨자, 소금, 소스에 한 번씩 다 찍어서 드셔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기호에 맞는 걸 찾아서 드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가운데 등심 열어보시면은 살코기랑 지방부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여기서 살코기만 드시는 것보다는 살코기랑 지방부위 같이 드셨을 때가 가장 맛있습니다. 후추 뿌려줘서 맛있다. 서울에서 못 먹어본 맛 아니야? 거기에다가 핫초코 먹으면 박왕규다. 코로 나올 뻔했어. 지나면 이 사탕수수 옆에 저거 몇 숟가락 넣어보면 맛있네. 아, 그거 달달하게 맥주? 사탕수수. 아, 여기 너희 다 사오는 거야? 빨리 마실 거야. 밑에는 우유만 나와. 버릇없다. 했다 조용히 놀라워졌어. 그 다음 얘기했잖아, 우유 만들어. 치즈 온즈 먹었으면 좀 약간 싱거웠겠다. 나 왜 그렇게 쳐다봐, 기분 나쁘다. 뭐가? 그냥 기분 나쁘다. 자기로 돌아갈까? 어쩌다 잠깐 먹어서 온 거. 감사해요. 누나 케이크라도 있으면 사주려 했는데. 필요 없어. 괜찮아. 저 나 설탕 다섯 숟가락 넘게 넣어. 여기 누나 받으셨겠는데. 야, 너 그만 넣어. 괜히 안 해줬어. 야, 저기 봐, 저기. 오른쪽 봐. 오른쪽 봐. 오른쪽 뒤에. 너무 너무 돌리면 안 돼. 그때 아까 이렇게 만드나 봐. 감동이다. 그치? 신기해. 아니면 커피 다? 응. 우와. 근데 그 여기 못 들어갔어. 요리 여기잖아. 바보야. 아, 여기 있네? 응. 엄청 먹네. 하나씩 다 들려서 한 잔씩 먹을까? 여기 너가 좋아하겠는데? 동그라미 받아줘. 또다 붙이네? 우와. 유린녹차, 메밀차. 나 지금 유린녹차 알려줬어. 유린녹차, 아이스크림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꼬소. 표정 풍받아. 아, 진짜 아침.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하지만 축하를 이해가 불러주니까 우리 세 사람의 아, 이 고정이다. 아니 상태. 아, 어. 내가 지금 노이를 아 진짜 명수 세 명. 오남이 아침에 안 날 것 같은데? 어 나와. 아 추워. 선미 진짜 죽겠다. 미안. 그냥 그런 거 아니죠?
동백나무인가? 어, 약간 어,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. 아닌데 이파리가 좀 더 두꺼운데? 허! 얘 뭘까? 뭔데 이렇게 초록색이지? 진짜 예쁘다 여기. 동백이면 꽃 펴야 되는 거 아니야? 걔는 겨울에 이제 겨울에 어 이제 겨울에 슬슬 피지. 이파리가 너무 작은데? 나와요? 어. 어 개뼉딱 뼉딱이 나무? 뼉딱이 나무? 개뼉딱이 나무 나는데. 개뼉딱이 나무. 비슷해? 봐봐. 다르게 생겼는데? 쟤는 있는데. 쟤는 박정희 벚나무. 아 왜? 아, 약간 당황했어. 너 말대로 뭔가 동백 같기도 한데 근데 이파리가 너무 작아. 조심해라. 들어가. 아, 야, 이거 아니 안 찍었어. 언니 뭐 아까 그런 속바지 긴 걸 사 입을래? 캐치 테이블에서 2주 전에 무한궤도 예약을 했는데 6시에 열려서 30분 동안 기다려야 돼요. 카페를 갈까? 여기 앞에 딱 3석이 있어서 앉아 있습니다. 앉아. 아니, 야 이거 봐. 안마려나? 물어볼까? 핸드폰 하기로 약속했어? 앞치마 안 한다며. 앞치마의 문제냐? 근데 이건 앞치마 했어도 묻었어. 아니야, 다 빠지네. 물티슈 줄게. 야, 너 왜 단독 깔아가지고. 야, 미쳐버려. 아니, 뭔가 약간 닿았는데 싸운 거야, 이제. 뭐야, 이거? 내 손바닥에 닿은 거 뭐야? 떠나자고. 거기서 떡거리게. 생일이에요 여러분. 내일 찾을 때가 없나? 몇번 없어. 누군가 이게 차였을지? 아니야. 아 그 사람? 아 저기요. 브리치즈. 브리치즈 맛있더라. 꿀 빼러 먹으니까. 그렇지. 바게트에 올려서 구워 먹으면 맛있어. 진짜 결혼하고 싶다. 아 너무 귀여워. 그래 상태가 너무 좋아. 결국엔 너무 어린 거 아니야? 근데 왜? 누나 중요한 건 마음. 중요한 건 마음. 중요한 건 믿는 마음. 네. 누나 진짜. 영국집. 아, 진짜 묻는데. 여기 집이 있는 거야? 오늘 하루가 나왔어. 영국집. 언니. 저는 지금 저희 셋이서 스티커 사진을 제대로 찍은 적이 많지 않아서. 나 스티커 사진 아니라고. 저희 지금 동성로로 걸어가고 있어요. 그 집에 가기 전에 막창 먹고 올라갈 건데 그 저희 셋이서 스티커 사진. 뭐해? 인생 내 것 뽑으려고 갑니다. 옛날에는 스티커도 됐는데 구리네. 거기 꾸미는 것도 됐다고? 그니까 오늘 걸리버 막창을 먹고 집에 갈 거예요.
서울역에 도착하면 12시 오오오. 9분인데 9분이야? 응. 씻고 또 집에서 잠깐 자고 일어나서 축구를 볼 겁니다. 진짜 언니 볼 거야? 당연하지. 어, 나 볼 거야. 난 볼 거야. 아 볼까? 여기 진심 저 관람차인데? 나 안 움직이잖아. 아니, 진짜 놀이공원인가? 말을 하고 찍어야지. 그냥 막말로. 내려가. 너 이거 다 들어갔어. 여기 위로 올려. 아 비켜 이유리 누나. 대련한 아 고를 수 있어. 인쇄되고 나니까 좀 뭔가 이상해. 왜 자신감이 너나 애야. 왜 누나랑 생각이 안 돼? 난 입안에 다 쑤셔 넣었어. 나 아니야. 걔 누구야. 근데 인기 많은데 이렇게 점이 많다? 왜 이렇게 하던데? 이게 뭐야? 진짜 이렇게 하던데? 이거 아니 이거 관상에서 아는데 얼굴이 아 누나 내 얼굴 가리지 말라고. 왜 미끄러졌어? 아 진짜. 얘 30만 거기 넣어. 거기 넣어. 나 좀 안 됐어. 선수 입장. 자 왜? 어 뭐야 이게 부분적으로 못 골라. 오늘은 개새끼야. 아니. 배트 감독. 형 이거 따라할래? 오, 싸. 아니, 비싸. 아니 비싸. 비싼 거. 제일 비싸요. 엄청 웃고 있어. 아 진짜. 해보려 뭐 할 거야? 조교상 아. 뭐 할 거냐고. 나 이거. 이거 진짜. 어 하트 우리 벤트 이거랑 이거. 이게 누가 했지? 저희 지금 그 걸리버 마트장 왔는데 네 20분 우리 20분 25분 남았어요. 빨리 먹어. 빨리 먹어. 야 이것도 확실해. 근데 역시 맛있다. 그때 그 맛 맞는 거. 고장이가 많아. 매운 맛 나. 매운 맛. 그러니까. 고소 때문인가? 근데 오늘 진짜 많이 덥긴 했어.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심지어 허벅지만 아프지. 15분. 여기로 와, 여기로 와. 잘 먹었네. 15분만에 먹는데 아니지 20분에 들어왔거든? 동대구역 도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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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지방 귀엽다. 내거 짭 아니야. 약간 다르죠? 아니야 똑같아. 약간 천역 같은 게 약간 메이드인이 약간 다르게 생겼는데. 아니야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.